지금 보시는 게 요 향화고 비단잉어 황금의 치어들인데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의외로 작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적응을 시키고 물 맞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투를 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작은 먹이를 주면서 좀 키운 다음에 넣어야지 될 것 같아요. 도착하면서 향어가 일부 죽은 게 있습니다. 향어는 좀 약하네요. 잉어 종류는 그대로 다 살았는데 향어가 좀 약하답니다. 그래도 마리수는 꽤 왔으니까 600마리 플러스 감안해서 사장님이 더 넣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잉어 황금 치어 300마리 하고요. 그 다음에 향어 치어 300마리가 여기 또 하루 묵었는데요. 오늘 이거를 입식을 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냥 넓은 키트란 연못에서 방사를 하고 자연적으로 살아남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존 향어하고 비단잉어 있는 곳에 넣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치어를요. 네, 그리고 물을 저렇게 신선한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는 지난해에 비단잉어하고 향어를 많이 넣었던 곳인데요. 치어로려 약간 좀 큰 거. 저쪽에 가운데 비단잉어들이 보입니다. 먹이를 안 줬는데도 지금 저녁놀이를 나와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 그 치어들 있죠? 짜잘했던 거 그거 넣은 겁니다. 600마리 더 넣었었죠. 치어들. 저기 보시면은 망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한 마리 유형으로 하고 있네.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넣었던 비단잉어하고 향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조금 줬더니 올라오네요. 그래서 꽤 컸습니다. 네, 꽤 컸어요. 여기에 지난번 600마리를 넣은 겁니다. 비단 300마리, 향어 치어 300마리. 네, 가운데 시커먼 놈들이 향어입니다. 네, 아주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잘하고 있네요. 네, 빌가못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승목을 했던 거기 때문에 꽃이 다른 거보다 좀 늦게 오고 있어요.